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입력과 출력입니다. 자, 제가 앞선 시간에 입력과 출력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PHP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방법, 폼 이런 거 얘기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리가 입력과 출력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생긴 박스가 있고 그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나가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입력이고요. 나가는 것이 출력이었죠. 그리고 그때의 우리 이 박스는 PHP 애플리케이션이 이 박스에 해당되는 거였죠. 자, 근데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 중간에 있는 이 박스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이 박스로 할 것이냐면 함수를 이 박스에 넣을 겁니다. 이 박스, 함수가 이 박스가 되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함수들은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고 그 함수가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함수만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럼 함수에 어떻게 하면 입력을 추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출력을 추가할 수 있고 또 함수가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있을 때 뭐가 좋은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입력과 출력 중에서 이 출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력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는 자,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return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get_member1 이라는 함수와 get_member2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get_member1 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함수가 egoing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egoing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앞에다가 자, 보시는 것처럼 return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붙여주게 되면 이 getNumber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도착하게 되면 return이라는 키워드 뒤에 있는 egoing이라고 하는 이 값을 이 get member1이라고 하는 함수가 출력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get_member1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 제가 네모친 이 부분은 뭘로 치환이 되냐? 바로 여기에 return해 준 값, 즉 egoing이라고 하는 문자로 이 네모 박스 된 부분이 치환되게 되는 겁니다. 즉 get_member1이라고 하는 함수가 출력한 값이 egoing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쉼표가 찍히고 그 다음에 get_to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의 return 값은 뭐예요? k8805죠. 즉 k8805를 return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 치는 부분은 뭘로 치환이 되냐면 k8805로 치환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탁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장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제들을 다룰 때 어떤 것들을 했죠? 에코를 화면에 찍는 예제들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에코라고 하는 것, 이 return 값을 주지 않고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요렇게 했다. 자, 요렇게 하게 되면 함수를 호출할 때 앞에 에코를 붙이지 않고 그냥 get member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되죠. 자, 근데 이것의 단점은 이 함수는 egoing이라는 요 텍스트를 반드시 화면에 출력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것처럼 get_member1이라고 하는 함수가 egoing이라는 문자열을 return하게 되면 여러분은 요것처럼 echo를 붙여서 이 함수가 return한 값, 즉 egoing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요 앞에다가 다른 명령을 쓰는 걸 통해서 예를 들면 그런 명령은 없지만 file save라고 하는 명령을 붙이게 되면 그러면 egoing이라는 문자열을 파일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겠죠. 또는 send
email 그리고 getMemberOne이라고 하게 되면 20이라는 문자를 누군가에게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요것들은 실제 코드가 아닙니다. 자, 그게 바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출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효용은 뒤에서 우리가 곧 살펴볼 입력과 결합되면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살펴보죠. 자, 입력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어떤 특성? 속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return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만나게 되면 이 컴퓨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여기 실행이 되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딱 실행하는 순간에 이 함수를 종료합니다. 예, 더 이상 뒤에 있는 로직들은 결코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값을 반환했기 때문에 값이 반환된 다음에는 어떤 추가적인 작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이 함수의 실행 결과는 자, 첫 번째 return문이 등장하는 egoing을 출력하고 뒤에 있는 k8805 소리알기라고 하는 이 문자를 출력하는 요 부분은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접 실행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입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입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때 사용되는 이 메커니즘이 인자라고 하는 것,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자, 여기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는 함수로 유입되는 입력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인자로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나 메소드의 동작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뭔가 특이한 게 보이나요? 예, 눈썰미가 좋은 분은 보일 거고요. 안 보이는 분은 피곤해서 그래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하는 이 부분이 낯설지 않나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 낯설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 자, f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한다 그러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괄호 안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은 못 해봤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는 괄호 안에 무언가를 넣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get underbar argument라고 하는 저 함수의 입력값이 1이라는 뜻입니다. get underbar argument라는 요 함수의 입력값이 2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 입력값은 어떻게 함수 내부로 전달이 되냐? 내부는 여기입니다.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부분. 자, 여기 있는 get argument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호출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요 함수 정의 부분에 있는 요 함수를 우리는 호출하게 되는 건데 자, 이 함수는 이 함수도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냐? 바로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하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aig, 즉 변수 aig라고 하는 놈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getArgument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 요 입력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1이라고 하는 값이 바로 변수 arg라고 하는 저 변수의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 즉 함수의 내용 부분 안에서는 함수의 내용 안에서는 마치 여기에 이 함수의 내용의 첫 번째 줄에 요 첫 번째 줄에 $arg는 1이다 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에 선언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eturn 뒤에 따라오는 aig라고 하는 요 변수의 값은 1이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자, getArgument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 우리가 2라고 하는 입력값을 주게 되면 이 2란 입력값은 요 aig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aig라는 이 변수는 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자, return 뒤에 따라오는 aig라는 변수의 값은 2가 되기 때문에 getArgument라고 하는 이 함수의 출력값은 2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입력값과 출력값이 결합된 것을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getArgument에 1을 넣게 되면 요 함수 전체는 1이 됩니다. getArgument에 2라는 입력값을 넣게 되면 이 함수 전체는 2가 돼서 자, 이것은 1을 화면에 출력하고 이것은 2를 화면에 출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입력값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출력값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자, 여기 네모가 있을 때 자, 입력값이 무엇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출력값이 달라진다. 마치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PHP 애플리케이션처럼 이 함수도 똑같이 동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작은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직접 결과를 실행시켜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든 프로그램은 자, 여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만든 함수는 자, 입력값이 있고 그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값이 있는데 자, 단 하나의 입력값만을 받는 함수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요거 보이시죠? 요게 단 하나라는 거죠? 근데 입력값이 여러 개를 받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예제입니다. 자, 코드를 보시죠. 자, 요 코드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 코드의 내용을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전 것과는 다르게 자, 제가 강조하는 부분 잘 보세요. 입력값 하나 샀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입력값이 또 등장합니다.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자, 잘 안 보여서 다른 걸로 자, 입력값을 넣는데 입력값을 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그것 사이에는 보시는 것처럼 요 콤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복수의 입력값을 우리가 getArgument라고 하는 함수에게 부여한 겁니다. 즉,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 함수의 입력값으로 우리는 10을 줬는데 마찬가지로 20이란 입력값도 동시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결과값을 출력되도록 하고 싶냐면 자, 10이라고 하는 것과 20이라고 하는 것을 합산한 결과인 30을 출력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한 코드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입력값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에 따르면 요것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겠죠? 자, 조금만 응용해보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20이라는 값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입력값, 두 번째 변수인 $aig2라고 하는 저 변수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ig1과 $aig2라고 하는 저 두 개의 변수가 세팅이 된 거고 이 두 개의 변수는 이 안에서 이거 오타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오타를 냈을까요? 자, return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변수 자,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10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20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변수가 이 함수의 본체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는 10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20이 들어가기 때문에 10과 20을 더한 값이 return돼서 자, 여기 제가 강조 표시하는 이 박스는 뭘로 치환이 되느냐 30으로 치환이 돼서
에코를 만나면 화면에 30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 뒤에 거는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리가 20이고 두 번째 자리가 30이니까 AIG1은 20이고 AIG2는 30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20이 들어가고 여기는 30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한 결과인 50이 펑션 아니라고 했죠? return 되면서 요만큼은 50이 돼서 얘를 만나서 결과는 50을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용어 정리만 좀 하고 이번 동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여기에 요 함수를 정의할 때 자, 여기에 변수를 이렇게 활당을 해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로는 인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AIGUEMENT, argu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인자가 두 개다. 자, 요거는 첫 번째 인자, 요거는 두 번째 인자. 인자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인자가 이 함수의 본체 안에서 사용되게 되는데 그 사용되는 맥락에서 이러한 것들 이 함수 안에서만 의미 있는 어떤 변수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전역 변수라는 것과 대비되는 것인데 그거는 뒤에 후속 동영상에서 살펴보고 이렇게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